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실질 심사에서 이 유창훈 판사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이걸 놓고 많은 사람들은 이게 사법 거래다. 이 판사가 정치적인 판결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혐의가 워낙 뚜렷하고 분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이재명이가 큰 탄압을 받고 있는 이런 민주투사 같은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이 검찰도 그동안 무분별하게 사냥식 수사를 했다. 자, 그러면서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재명이 죄가 없는 것처럼. 자, 이제 이 유무죄를 가리는 판결은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에 대한 이 수사에 자, 이 구속해서 수사할 것인지 아니면 불구속된 사태에서 수사할 것인지 그야말로 본건과는 전혀 관계없는 수사하는 방식과 재판하는 방식을 놓고 지금 이렇게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지금 이재명은 무죄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선전선동의 강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판사 출신인 이 국민의힘의 이 이인재 전 의원, 노동부 장관도 했고, 그리고 국회의원도 여러 차례 했고, 자, 이 도지사도 했던 이인재 전 의원께서, 자, 여기에, 자, 이 유판사에 대해서 아주 직격탄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그동안 증거, 인멸 의혹, 뭐 이런 것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됐는데, 저 도대체 이 유창훈 판사는 그동안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나,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을 판사만 혼자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인재 전 의원께서 발표한 SNS 글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판사가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는데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자,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는 가능성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확신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가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는 가능성만 있는데, 그런데 그게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처음부터 봐주려고 이 판결을 굽게 하려고 한 의도가 아닐까. 자, 이인재 전 의원도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재명 사건으로 한 명도 아닌 다섯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들이 살아있었다면 모두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보고 검찰도 자, 앞으로 또 다른 극단적인 선택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 이재명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거나 참고인들 중에, 진술의 참고인들 중에.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 수사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고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사 중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종종 보지만 다섯 명이나 줄줄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엽기적인 사건으로 처음 본다라고 이인재 전 의원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개인, 이재명 사건과 관련해서 관련된 사람들이 본인의 과거에 비서실장했던 사람도 있고, 그리고 가장 대장동의 핵심 실무 책임자라고 했던 김문기도 있고, 등등해서 다섯 명이 있는데, 자, 이런 사람 처음 본다는 겁니다. 자, 이랬는데 지금 이재명에 관해서, 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부근에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사도 자, 거기에 이 증거인멸뿐만 아니라 그 판사가 한거 보면은 자, 위증교사 혐의 소명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자, 이화영에 관련해서는 즉 여기가 이재명이가 정당의 대표로서 공적 감시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비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증거 인용, 인멸 염려로 단정하기 어렵다. 아주 애매한 소리를 해갖고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인재 판사 경력이 있는 이인재 전 의원도 이 판사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하고 글을 쓴 겁니다. 자, 이렇게도 이인재 전 의원의 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 임명한 부지사 이화영이 온 국민이 보는 가운데 민주당 실력자들과 아내의 개입으로 진술을 번복하는 쇼가 벌어졌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입니다. 자, 판사는 눈과 귀를 막고 있습니다. 자, 이화영의 부인 백모 씨가 갑자기 자, 이화영의 진술을 번복하고 나니까 탄원서를 써가지고 민주당에 갖다 주고 또 탄원서를 써가지고 MBC에 갖다 주고
그리고 재판적에 나서서 자기 남편에게 불리하고 이재명에게 유리한, 그러면서 남편 보고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하는 상황들. 알고 봤더니 자 이재명의 최측근인 박찬대가 이 부인을 만났고 그리고 통화를 했고 부인과. 그래서 이 건을 보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나중에 부인은 김광민 변호사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을 선임해 가지고 또다시 이 이화영이 옥중에 잡힐 그 서신을 써가지고 공개를 했습니다. 다 이렇게 왔다 갔다. 말하자면은 이재명에게 내가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그건 양심이 찔렸기 때문에 지금 하는 말이다. 이 검사들이 수사를 할 때 압박을 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필체도 다르고, 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불러주고 쓴 것 같다. 자, 이런 걸 보면 지속적으로 이재명 혐의를 숨기기 위한 걸로 보이는데 왜 판사는 여기가 안 보이나? 눈 감고 있었나? 이렇게 이인재 전 의원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인재 전 의원은 이재명이 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하에 있으니까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단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도망갈 염려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추론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판단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인재 전 의원도 왜 이재명이가 증거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것인가? 지금 곳곳에 증거 인멸을 하거나 했다고 의심되는 제목들이 너무나 많은데. 자,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판단은 납득할 수 없는데 얼마나 더 많은 증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화영이 몇 번이나 더 진술을 번복해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판사가 노골적으로 봐주고 있다 하는 대목들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판사가 판결이 아니라 법과 양심이 한 판결이 아니라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서 한 판결이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도 최후 말하자면 진술에서 영장실질심사에서 업소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한 이 검찰이 제기한 이런 혐의들을 다 확정이 되면 50년쯤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방어할 수 있도록 좀 봐달라. 울먹이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방어권을 보장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이재명은 자 판사의 결정에 따라서 나라가 왼쪽으로 문을 열거나 혹은 오른쪽으로 문을 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형적으로 이 이념에 호소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 판사가 좌파 판사인 줄을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왼쪽으로 문을 연다? 자, 그러면 자기를 기각시키면 왼쪽으로 문을 열고, 그런데 자기를 구속시키면 오른쪽으로 문을 연다. 이런 뜻이 아닐까. 정말 이재명의 교묘한 술수가 잘 보이는 대목입니다. 울먹이고 뭐 목매이고 이런 것들이 다 그야말로 판사의 감성적으로 접근해갖고 자, 이 판사에게 유무형의 압박과 호소를 하고 있는 이런 형태로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인재 전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판단이 완벽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번 내려진 결정은 어쩔 수 없다. 검찰은 신속히 기소하면 된다. 재판을 통해서 유무죄가 가려지고 유죄의 경우 그 형이 정해지면 된다. 하지만 재판 과정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헌법의 요구이고 국민의 바람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 이재명 관련된 판결은 이미 결정났습니다. 그러니까 불구속 좀 재판을 가야 된다. 자,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 재판 지연 전술을 쓰게 되면 대법원까지 3년, 4년, 5년까지 걸릴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3, 4, 5년까지는 이재명은 구속됨이 없이 그래서 다음 선거 출마도 하고 그래서 이 대선에도 나갈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하라는 겁니다. 자, 그 재판을 하면 유무죄는 재판에서 가려지는 거지 영장실질심사에서 가려진 거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영장실질심사는 그 과정에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기소를 빨리 하고 재판을 통해서 유죄가 되면 그러면 형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해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을 한다고 하면은 자, 지난번에 검사들이 요구했던 거 11년에서 36년까지 36년 6개월까지 아니면 무기징역이 요구되고 있는 이재명의 이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한 범죄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 범죄가 경합이 되고 있고 그리고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재명에 관련 재판은 빨리 해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노리는 것은 재판을 지연해가지고 다음 정권을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때 되면은 자기 판사들, 자기 진영의 판사들 앉혀가지고 이제 봐달라. 밑에서 거래해가지고 면제벌로 받으려고 지난번에 권순일 때와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의혹들입니다. 자, 그래서 빨리 재판은 진행하라. 그리고 이게 헌법의 요구이고 국민의 바람이다 하고 이인재 전 의원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 이 판결이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걸 보강하는 방법은 빨리 재판하고,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 자,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판을 내려라. 자, 이게 우리 국민과 헌법의 요구고, 지금 시대의 요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